계속해서 엄지 선생님이 뽑은 소화에 좋은 습관 또 보겠습니다. 위가 없어도 소화가 잘 되는 비결, 복식 호흡. 복식 호흡도 정말 그 소화에 도움이 돼요? 네, 아까 이제 김은정님께서 이렇게 코어 운동을 할 때도 복식 호흡을 하셨고 네. 또 이야기 할머니라고 하시면서 네. 구연 동화를 하셨는데 네. 그때 보면은 안정적으로 복식 호흡을 하셨잖아요. 네. 이렇게 복식 호흡을 하시게 되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정감을 딱 들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 소화 불량의 원인 중 하나인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. 네. 그리고 이 복식 호흡을 이렇게 하게 되면 장의 연동 운동이 좀 활발해져서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아, 근데 복식 호흡은 좋은 건 우리가 다 알지만, 네. 김은정 씨께서는 어떻게 소화에 도움이 된다는 걸 이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? 내가 이렇게 아프면서부터 네. 하면은 소화가 안 될 때는 막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잖아요. 네. 그런데 복식 호흡을 해보니까 네. 이게 내려가더라고요. 오.